수보리 존자 의근원통입니다. 다섯 번째, 제5. 의근원통 중 마지막 제5 의근원통. 수보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한 사람, 금강경이나 반야경에 많이 나오죠. 이분은 처음에 태어날 때 집안에 가구 같은 거, 방 안에 물건들이 텅텅 비었거든요. 그래서 공돌이를 날짝부터 아신 분이라요. 그대로가 공돌이 텅텅 비인 그 소식을 현실에도 그대로 다 그런 초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공생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수보리라는 번어를 번역하면 공생이라요. 공에서 이었다는 뜻이고, 관상 보는 사람이 수보리를 관상을 보고서 선길이라고 굉장히 좋고 길하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수보리라고 했죠. 수보리가 선길이라 하기도 하고 선현 좋은 것이 나타났다, 좋게 나타났다. 다른 책에는 수보리를 선현이라고 반야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대반야경에는 선길이라 하기도 하고 공생이라 하기도 하고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수보리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그러니까 앉아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이제 예배하고 말할 거거든요.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팔에 정례를 하고 부처님께 구하여 말하되, 저는 광급으로 오면서 마음이 무예를 얻어서, 광급이라서는 많은 겁이라요. 많은 수만 겁 동안 그런 세월을 두고 오면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 없음을 얻어가지고, 그게 이제 의근이죠. 마음이 걸림이 없다는 그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의근을 지금 말합니다. 밑에 보면은 법을 돌이켜서 무에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법진. 법진하고 의근하고 상대적이죠. 그래서 마음심자만 여기 나왔지만은 그냥 의근원통으로 지금 관주를 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의근이란 것이 대승불교에서는 칠식을, 칠식의 마음도 의근이라고 하지요. 마음이 걸림이 없음을 얻어서 스스로 수생함이 항아사와 같음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인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이 수생이죠. 생명을 받는 것이 항아, 모래수와 같이 많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여러 번 태어난 것을 스스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숙명통이 아주 참 철저하게 통한 거죠. 그러니까 오음이 막힌 중음신이나 지금 본음이나 또는 후음이나 그런 중류, 생류, 사유에서 걸림없이 그런 거 매하지 않고, 출퇴에도 매하지 않고, 입퇴에도 매하지 않고, 주퇴에도 매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렇게 기억하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그것이 티베트에 리긴포체는 60생을 티베트에 태어난 것을 기억해가지고 왕사로 있다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몇살 먹은 삼위승,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었죠. 구룡사 것이 정우심하고도 같이 와서 뭐 손잡고 그랬죠. 그래도 왕사 후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애라도 깍듯이 모두 존경하고 모두 그러죠. 60번을 서장에서만 태어났어요. 티베트에서만. 그분은 니인포체 조그만한 동자승 나왔잖아요. 먼저. 그런데 수보리는 수생을 기억한 것이 얼마나 기억하냐면 항아사
모래수건 같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니까 뭐 말할 수도 없죠. 처음에 어머니 태중에 있어가지고 곧 공격함을 알아서 어머니 태중에서도 공돌이를 알았단 말이에요. 본래의 공격이라는 것은 본래의 마음자리죠. 오원이 다 공한 돌이. 공하고 빈 거. 마음 생각을 거둔 자리가 생각이 본래 없는 자리가 비고 고요한 거죠. 이와 같이 내지 그러니까 오음만 공하는 것이 아니라 치방도 공을 이루냐. 치방 세계도 다 텅텅 빈 거예요. 사실은 뭐 치방 세계도 세금하뇨.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공성을 징득하게 하였더니 자기 자신만 공돌이를 터득한 것이 아니라 중생까지라도 공한 그 성리를 징득하게끔 그런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하 내지나 허공계나 세계나 모든 중생계가 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 인법이 다 공한 거죠. 대단한 그래서 해공계일 수벌이죠. 공돌이를 잘 제일 아는 수벌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여래께서 정각 진공을 발명하심을 입사와 부처님께서 서가 여래께서 정각 진공의 도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법문을 듣고서 그것을 입어가지고 공허성이 더욱더 둥글고 밝아서 아라한이 되어서 열애의 보명 공해의 탐박에 들어가서 불지견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성각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 그 전에 성각이 묘명하며 본각이 명묘라고 불운학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 자리고 공성도 내가 그 말이고 진공은 스승이죠. 공성이 원명한 것은 색과 공에 걸림이 없는 거죠. 물질계나 정신계에 다 걸림이 없어서 전체가 두루 통하고 위대한 작용이 한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아라한 중에도 참 특수한 아라한이죠. 이러한 아라한은 잘 없잖아요. 아라한을 얻어가지고 열애의 보명 공해에 탐박에 들어갔다는 것은 부처님은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가 견성한 자리가 보명 공해거든. 보명이란 말도 저 푸르나장에 나왔죠. 금성은 금대 금성은 보명이란 말을 했죠. 보배롭고 밝은 공한 바다. 그 자리가 내나 대지의 광명이라 해야 되나? 대지의 광명자리 일진밖에 거기에 들어가서 불지견과 같단 말. 부처님이 깨달아 아시는 그런 경지와 똑같단 말이죠. 수보리가 과거에 성불하신 분입니다. 이거. 과거에 성불하신 분인데 지금 세상에 나올 때 10대 제자 아라한이지. 과거에 청룡열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요. 부처님과 같은 분이요. 과거 성불한 이름이 청룡열애라요. 청룡열애. 그런 분들이 또 서가열애 부처님 제자로 나타났으니, 예? 그러니까 말이 스승 제자지 과거가 다 부처에 다 동급이라요. 청룡열애라고 옛날에 그렇게 성불하신 분이라요. 그러니까 불지견과 같고 열의 보명 공해 단박에 들어가고 그랬죠. 열반과 같은가요, 내가 불지견이나 열반이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학을 이루었다고 인가를 하시니 소승 아라한 무학도 소승뿐 아니라 대승 무학도 된 거지 사실은. 해탈 성공이 제가 무상이 됩니다.
해탈 성공은 해탈한 그 성공 자리가 제가 공부한 그 실력으로서는 가장 제 최상 더할 나위 없는 유 없는 그런 경지가 되었단 말이죠. 운하신 번역에는 성공에 해탈하기는 제가 우상이라고 성공을 명사로 봤죠. 성공에 해탈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봐도 뭐 되겠죠. 해탈 성공이 해탈과 성공이 해도 되고. 해탈 성공은 아까 보명 공해나 그저 공성이 원명이나 정각 진공이나 다 그게 성공 아니요?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징득한 바와 같아서는 모든 상이 상 아닌 게 아닌데 들어가고 재상이 전부 다 비상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법 땅망이죠. 아공 법공이 된 거예요.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금강에 나오죠. 범소유상이 계시 가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라. 금강경에 나온 가장 중요한 문구지요. 무릇 있는 바 상이 모든 천상계가 다 이 허망하다. 상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있더라도 거짓이고 가짜고 다 허망하다 말. 제 소유상은 여러 가지를 다 말하지요. 허공계나 세계나 산화대지나 모든 색성향 위촉법이나 모든 소유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같은 거. 그것이 다 허망한 거라면 본래 있는 게 아니요. 그대로 공격이죠.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으로 본다면 범소유상이 다 허망한 거 그렇게 본다면 곧 열애를 볼 수 있다. 화엄경에 성공이 곧 부처라고 그랬죠. 성공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 재상비상을 보는 거. 구마라시 번역으로는 대략 그런 식으로 보는데 원래 범보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범보는 금강경 번역이 여러 사람 것이 있는데 현장법사나 다른 것 번역을 본다면 재상이 비상으로 본다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재상과 비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현장법사 번역이나 보리유지 번역이나 다른 진제삼장 번역이나 일반적으로는 재상이 만일 재상이 만일을 여자에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재상이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을 만일 보면 일반적으로 재상비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상이라는 현상계, 여러 가지 물질계, 정신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두 색, 성, 향미, 촉법이나 색, 수상, 행식이나 그런 재상이, 재상이 상이 본래 없다 그 말이죠. 아니란 말은 없다는 말 아니요. 재상이 본래 무상임을 보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 구멍하시 번역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앞뒤가 맞은데 타역본, 다른 역본의 범본이지 범본에는 원래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범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재상과 비상 두 가지로 두 가지가 다 명사로 재상과 비상을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재상과 비상이라고 할 때는 이건 속재고 이건 진재지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 걸 이렇게 된 것은 구마라식 번역인데 다른 번역은 문장이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조금 글자가 한두 자 더 있고 말이죠. 다르죠. 그걸 번역을 하면은 그 뜻이 타역본 구마라식 번역 말고 타역본 번본은 재상과 비상 두 가지가 다 명사로 쌍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은 의미가 조금 구마라식 번역처럼 재상이 상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은 재상이 본래 재상 없는 걸로 재상 아닌 걸로 재상이 재상 아닌 걸로 보는 그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속재법과 진재법을 다 보는 거. 이렇게 보면 재상은 속재고 비상은 진재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 보면 그 뜻으로 재상은 속재로 보고 비상은 진재로 보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제법공상은 그 말이죠. 시 제법공상. 공상이 바로 비상이죠. 이렇게 두 가지 진재 속재법으로 쌍으로 보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그것이 문제죠. 논란이 될 만해요.